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오늘날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위기로 가정을 지키기가 점점 더 힘이 듭니다. 이러한 이민사회의 흔들리는 가정을 위한 최고의 공익기관이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이민사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한인가정상담소의 노력을 찾아가 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설자이신 이태용 박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1983년에 한인가정법률상담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초대 소장으로 김신영 소장이 선출됐고 제2대 박성자 소장을 비롯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한인가정상담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계시고 많은 여자분들께서 그 선생님을 뭐 저기 그 따라서 공항까지 가셔서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그 학생들이라든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을 그 LA에 파견하셔서 그때 이제 상담소를 만들게 했던 게 것인데 그것이 벌써 22년이 된 거예요. 94년에는 한인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인가정상담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공익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97년부터 미디어를 통해 가정폭력 캠페인이 소개되었고 10월에는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2001년에는 현재의 위치로 상담소가 이전을 했고 6월에는 전국 규모의 제2회 가정폭력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2002년 6월에는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한인건강축제를 열었습니다. 2005년 현재 9대 소장으로 장종구 소장이 취임해 더욱 활발하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는 장종구 소장의 책임자로 있으며 산하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7개 부서로는 재정행정부서, 어린이 음식 프로그램 담당부서, 학교 독서 프로그램 부서, 상담부서, DCFS 부서, 결혼 프로그램 담당부서, 여성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모두 19명의 전문 인력이 열심히 일하며 한인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으며 모두 18명의 이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팀을 만들어주는 게 이사회의 첫째 책임이고요. 의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상담소가 좀 운영이 잘 되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가능한 대로 정부기관도 그렇고 개인 소스도 그렇고 해서 자금을 많이 좀 모금을 해서 원활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사회의 아마 두 번째 그 의무인데 아마 제일 지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전화상담, 개인, 청소년, 부부, 가족과 집단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간에도 호출기를 통해 연결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 관한 개인적인 상담이 많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 청소년, 부부, 가족과 집단 상담은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가정에 관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비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도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 상담가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주로 상담하는 문제들은 가정폭력이나 부부 문제, 자녀교육 문제, 알코올 중독, 도박 습관, 그리고 기타 다른 종류의
가정과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철저한 비밀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 외에도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들이 서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런 기간이 있는지. 그랬는데 어떤 정신과 선생님인가 또 그분이 육가에 가면 의료 상담하는 데가 있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의료도 받고 또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정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LA 카운티 프로베이션 디파트먼트의 허가를 받아서 한국어로 가해자에게 법원 명령에 의한 의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한 주일에 2시간씩 52주 동안 교정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매주 남성 가해자를 위해서 5번, 여성 가해자를 위해서 한 번의 폭력 교정과 치료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미국의 그 사고방식이나 그 가정폭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 느끼고 있고